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민입니다. 이 전에 강의하셨던 저희 강사님한테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냐 그랬더니 진짜 말 그대로 알파리 AD가 온다 그랬는데 의외로 남자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세요. 어떤 연유로 오셨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알파리 AD가 알파리 AD가 안녕하세요. 예. 하여튼 오늘 저는 제 소개를 잠깐 그래도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강의할 때 한 30분 정도 제 소개를 했어요. 이제 듣보잡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냥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서민이고요. 서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서민 그 드문 와중에도 경쟁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인을 누가 차지하느냐 놓고 넥슨 게임 회사 넥슨의 대표이신 서민 씨와 치열한 암투를 벌였는데 작년 12월부터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밀어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중 잘 나온 사진이라서 저의 각종 프로필 사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위 20% 뭐 이 정도 되는데 전 옛날에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줄 알았어요. 애들이 막 놀리고 그랬는데 사회 나가보니까 저보다 못생긴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로 지금은 어쨌든 이 외모를 발판으로 방송도 나가고 있죠. 어쨌든 저는 어려서부터 못생겼었고요. 이건 이제 그냥 블로그 올린 사진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남자 사람은 그 나이 40 지나면 뭐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저는 책임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님의 책임이죠. 이거는 이제 저는 그 이름을 제가 제 이름을 장명소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종로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셨는데 제 이름 짓느라고 너무 애쓰신 나머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 이름 짓고. 근데 뭐 이름에 뭔가 뜻이 있겠지 싶었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이름이 서민 못 사는 사람 막 그래서 저는 약간 속상했던 게 이제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는 어떤 메이커를 입어도 없어 보인다는 그런 시가로 따지면 좀 되는 옷인데도 입었는데도 조선족 같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못생긴 저도 이렇게 뭐 항상 예쁜 여자를 밝힙니다. 그리고 뭐 여자는 다 이뻐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삽니다. 정말 어이없죠. 이건 이제 저를 아바타로 형상화한 모습이고요. 참 이게 왜 이러니 하죠. 근데 그게 이유가 이제 뭐냐면 코미디 빅리그 이제 라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중에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이제 사망토론이라는 프로예요. 여기 보면 주제가 주로 이런 식이에요. 뭐 그러니까 목욕탕 분란 뭐 이건 이게 아니라 그 도박왕 김태희와 저축왕 오나미 둘 중에 누굴 택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365일 아픈 김태희 활력 넘치는 오나미 여기서 뭐 여기서 이제 그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뭐 못생기면 건강하기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못생긴 애가 건강하잖아? 그래도 못생겼어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리고 여기는 또 30억 오남이 무일푼 김태희 거의 이런 식으로 거의 개그를 짜는데 뭐 이렇게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뭐 저는 웃는 저는 얼마나 잘생겼다고 그리고 자기 얼굴이 김은국인 대신에 아내가 김태희인 그런 삶과 자기 얼굴이 현빈이고 아내가 오남이 이런 삶 중에 뭘 택하겠느냐 이제 이런 주로 이런 거 갖고 이제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오나미를 조롱합니다. 이분이. 예, 근데 오나미 제가 이제 아침마당에서 한번 뵀는데 실제로 뭐 예, 못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실물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뭐 뭔지 몰라도 당장 제가 당장 모습이 더 좋다 그러니까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오나미 씨를 보고도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실물이 더 낫다. 근데 제가 이제 알았죠. 이건 이제 덕담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느꼈는데. 사실 이상준 이분도 솔직히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별로.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여자를 이렇게 이제 여자의 외모를 가지고 비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이분이 다 남자이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듯이.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이남 이녀인데요.
제 얼굴을 보고 이제 우리 누나나 여동생이 되게 못생겼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제 친구들은 실제로 이제 모습을 실제 누나나 여동생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진짜 외모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여동생은 제 1년 후배가 뭐 한 1년간 구애한 끝에 결혼을 했을 정도로 뭐 미모가. 근데 저도 사실 여장 하면 좀 낫지 않습니까? 막 프로포즈 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그 이제 그 4년 루저 발언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4년 전에. 그래서 이분이 그 키 작은 남자는 루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최소 180은 돼야 된다. 사실 180 뭐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죠. 어차피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도 아니고 저는 이미 또 결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남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열폭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이게 굉장히 거의 한 달 넘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소송을 냈어요. 이 여자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게 소송을 낼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손석희 씨도 한마디 하셨죠. 나도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여자분은 정말 우리 사회에 그냥 여성분 중에 한 분이죠. 단지 이제 미모가 좀 된다는 그런 분이고. 근데 뭐, 사실 노동부 장관이 진짜 키가 180 이하는 취직 못한다 뭐 이렇게 했어도, 아, 그렇게, 이렇게까지 난리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이 여자분들은 이제 어쨌든 자기 키가 170이니까 당연히 키 큰 사람이 좋다고 이제, 근데 그걸 갖다 좀, 나는 180이 좋아요 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그냥 키180 이하는 루저라고 이제 표현하면 루저라는 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될 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좀 그럴 때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건 사실 좀 싸가지는 없는 말이죠. 그냥 근데 그래서 뭐 그런 여자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중에 폐지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키에 대한 비하는 사실은 이 여자분 말고도 숱하게 있었죠. 뭐 실제로 그 뭐 이수근 씨 같은 경우는 키 컸으면이라는 뭐 그런 프로에서 자기 키 작다는 거를 뭐 그냥 비하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리고 키 여자분들도 여자분들이 남자 키 큰 걸 좋아하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고준희 이상형 뭐 어디 갔어? 이다희 나보다 키 큰 남자가 이상형. 아, 이렇게 말한 거냐? 키가 176이니까 뭐 그렇게 말한 거고요. 뭐 어쨌든 다 이렇게 여자분들은 다 키 큰 남자 좋아하죠. 뭐 다는 거 아니지만 웬만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노홍철 이상형 공개 키 큰 여자 뭐 소지섭 이상형 키 큰 여자 뭐 본인이 182니까 당연하죠. 기성용 이상형도 키 큰 여자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한혜진으로 밝혀지죠. 어쨌든 근데 이분 남자분들이 왜 열폭을 했을까? 사실 뭐 이분 그 여자분 말이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아니었고 사회현상을 말하는 건데 일단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키 작은 남자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자가 이제 남자, 미모 평가의 주체는 항상 남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보면 이제 그 길게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분들의 그 미모를 별점 몇 개로 표현했던 그런 과거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감히 남자의 미모를 평가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열폭 이유였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실 이제 그 지금도 뚱뚱한 여자에 대한 그 비하가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뚱뚱한 여자분들 왜 살 안 빼십니까? 정말 대놓고 뚱뚱하다고 말하는 거 죄송하지만 죄송하면 말 안 하면 되잖아. 굳이 얘기를 해요. 이금희 씨에 대한 그 아침마당 시청자 게시판이 주로 이금희 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근데 직접 보면은 뭐 그냥 뭐 아, 멋있다 이렇게 그냥 광채가 나는 이런 분인데. 방송인이 화면을 다 차지하니 보기가 좋지 않아. 아, 또 정말 어이없는 말이죠. 그냥 좀 크게 클로즈업 잡으면 누구나 화면 다 가득 차는데 이금희 씨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까지. 이금희 볼 때마다 옆으로 불어나시네요. 너무합니다. 뭘 너무해요. 너무 살 좀 빼세요. 너무 뚱뚱해요. 막 이런 글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는 막 이런 너무 어이가 없죠. 네. 여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해도 남자 외모에 대해서는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우리가 그런 세상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루저녀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사는가 이제 조사해 봤더니 아직도 4년 전의 기억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 루저녀 근황이라는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홍익대 루저녀 이도경 최근 근황 2013년 7월 25일. 뭐.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면은 바로 투서 들어가서 바로 회사에서 잘리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죠. 옛날에 그
밀양 사건, 밀양에서 그 고교생들이 단체로 성폭행 한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을. 그런데 거기 범인들 중에서 이제 뭐 희양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들 뭐 그냥 지금은 풀려나서 좋은 대학 가고 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 실제 뭐 음주운전 연예인도 다 방송에 나가고 대마초 핀 연예인들도 다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 루저라는 말을 텔레비에서 한 것이 과연 음주운전, 성폭행, 대마초 뭐 이런 것보다 더 나쁜 것인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든지 그 외모 지상주의라고 이제 뭐 어떻게 되든지 외모라면 평가됐잖아요. 사실은 이 나경원 씨가 우리가 사실 나경원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정치적 지향이 반대인 분도 산에서 서울시장 선거 때 나경원 후보를 만나고 나서 악수를 한 다음에 나경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너무 광채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나 있어요. 그냥 나경원은 이쁘다 이거 하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생겼, 사실은 뭐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미모가 좀 되는 편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60 정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관리한 거죠. 이 전유옥 씨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외모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여자는 항상 외모로 평가되고 이제 최경주 같은 최경주도 사실은 그러니까 골프 선수를 비교할 때 신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경주보다 훨씬 더 세계에서 더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최경주는 사실 얼굴도 키도 작고 얼굴도 땅따라고 이러지만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신지혜는 어떠냐면 어떻게 하든지 다 그냥 외모 얘기만 나오고 뭐 너는 텔레비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우승하고 나서 댓글 보세요. 똥배꼽이 우승했는데 웬 축하래. 쟤는 왜 군대 안 가냐. 남자보다 힘 좋게 생겼고. 이런 식의 댓글이 막 상시적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우승하지 마라. 한국 망신 그만 시켜라. 신지혜 선수는 왜 치마 안 입죠? 이런 것도 사실 놀리는 거잖아요. 댓글 보세요. 몸매를 봐라. 치마 쳐입게. 이런 식으로 비하를, 어떻게 해서 비하를 하는 거죠. 사실.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이분은 외모는 신지혜 씨보다 조금 더 미모인데 역시 살이 쪘다는 것 때문에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어쨌든 이 누군가 외모 가지고 비하할 권리는 오직 남자한테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 사회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게 남자잖아요. 남자. 그래서 이제 뭐 남자가 지금까지 만든 거 저도 인정하고 뭐 여자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사회에 그냥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전쟁에 찌들어 사는 세상이 된 것도 사실 남자분들의 그 폭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인간이 유독 전쟁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나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얘네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 애들이잖아요. 우리도 구별 잘 못하잖아요. 보고 나서. 근데 얘네들은 서로 그냥 같이 살아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그 자기 라이벌인 그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에렉티스가 잘못된 거고요. 자기 라이벌인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키고 이제 지구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뭐 잡아먹었다는 식인의 증거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네안데르탈인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네안데르탈인 아닌가 생각 그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것이 다른 이런 동물들에 비해서 그 인간이 남성 지배가 유난히 좀 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고릴라 같은 경우는 부인도 발언권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특히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한국은 그 중에서도 정말 특히 가부장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 보니까 뭐 한국은 아직도 가부장에 쩔어 산다 뭐 이런 이제 외국에서 쓴 책을 봤는데 한국의 삶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다 어렵다고 해도 근로시간도 되게 길고 40대 그 사망률도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턱을 깎고 코를 높이고 이런 칼을 대야 되는 이런 세상이죠. 뭐 자살률 1위 뭐 이런 거. 이것도 전부 우리나라가 가부장이 워낙 심해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좀 적극 좀 참여하고 사회 만드는데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히스토리로 하지 말고 이제 그 허스토리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같이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집에만 계시면은 절대로 이 아워스토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일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건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를 닮았다고 했을 때 기뻐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저희 누나한테 저 닮았다 그러면 화를 막 내고 뭐 이러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여자의 행복은
그 애를 낳는 데 있다. 자식을 키우는 게 이 삶의 보람이라고 믿는 분이세요. 근데 어머님이 학교를 어디 나오셨냐면 이제 숙대 약대를 나오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숙대 약대 나오셨으면은 그냥 약국 대충 열어서 그냥 한 10시부터 한 2시까지 환자만 사람을 받아도 뭐 거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뭐 근데 꼭 뭐 돈 이걸 떠나서 엄마 인생이 얼마나 좀 더 즐거웠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어머니는 근데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셨죠. 그런 택하지 않으셨고 그냥 저희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좀 저희 아버지가 저는 좀 약간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라도 하고 있으면 막 화를 내시고 전화 끊으라고 이렇게 하시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제 전화벨이 울리면 서로 자기 전화가 아니기를 빌었어요. 전화 막 제 전화면은 왜 너는 전화만 하냐고 일단 정말 한 10분 동안 야단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되게 빨리 먹는데 그 이유가 아버님이 밥 먹을 때마다 야단을 쳐서 그렇게 빨리 먹고 틀라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85년 6년쯤에 이제 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86년쯤에 아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라서 이제 한번 갈라설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서 이제 약국을 다시 열다 하고 약국 자리 알아보고 이제 저하고 같이 다녔는데 근데 어머니가 20년을 노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라도 그냥 엄마 삶을 사셨으면 20년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엄마 삶을 사셨을 텐데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밝게 웃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웃은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200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엄마 인생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나이에 뭘 하기가 너무 늦은 거죠. 정말. 근데 이제 제가 테니스 클럽에서 알게 된 언니가 있어요. 이분인데 이분 연배는 63세인가 그래요 지금. 근데 이분은 지금도 이제 뭐 화목토를 약국을 이제 알바를 나가고 이제 똑같이 숙대 약대를 나왔죠. 그리고 월수금은 테니스를 치세요. 너무 멋있게 살잖아요. 지금도 되게 그냥 테니스도 잘 치고 몸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요 정말. 이런 삶.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남하고 얘기 들어주고 이런 걸 되게 잘해가지고 약국이 원래 사랑방 구질 했잖아요. 그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냥. 엄마 정말 86년에 그때 어머니가 약국을 시작했었으면은 훨씬 어머니가 좋았을 텐데 그냥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그 해외여행 같은 거를 이제 딱 한 번 가보셨는데 이제 한 번 갈 때 너무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 여행비를 달라 그랬을 때 엄마한테 이렇게 돈을 뿌리고 막 그랬어요. 돈을 뿌리고 막 주스라고 막 그랬는데 그러나 되게 모욕적으로 해서라도 갔다 왔는데 그게 유일한 엄마의 여행이었어요. 정말 너무 엄마가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랬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잘해준 기억이 있어야지 뭐 추억을 하지 뭐 이러더라고요. 다시 어머니는 그 다시 나중에 태어나면 절대 결혼 안 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어쨌든 그 여성의 신비라고 뭐 이건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베티 프리단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이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 프리단의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2월 4일 날 태어나서 2월 4일 날 죽었죠. 근데 제 생일이 2월 4일인 거죠. 저는 정말 태생적으로 여성학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갖게 태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뭐 집도 잘 살고 돈도 잘 버는데 애들도 잘 크고 이러는데 이제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 우울한 거는 정말 어머니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지금 나중에 이제 회상하시기를 남편들 중에서 정말 남편들이 다 그렇게 가부장적인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어머니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막 너무 뒷바라지 잘하는 남편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뒷바라지를 잘하는 여성들도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문대 나온 동창들을 계속 조사를 하면서 여자들이 왜 우울한가 이제 근원을 이제 찾았더니 이제 그게 여자의 역할을 단지 애 키우고 남편 내조하는 걸로만 이제 묶어놓은 이 사회가 바로 이제 그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가족을 돌보고 애를 키우는 일도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인정해 주냐 이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여자가 직업이 없이 그냥 내조만 한다 그러면 집에서 논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집에서 노는가? 과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집안일이 굉장히 고되고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루하고 정말 그리고 이건 발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건 티가 안 나지만 하루만 안 해도 뭐 금방 집이 어지러지는 건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 바카스 훌륭한 이 바카스 광고를 보시면
아침에 이제 나갈 때 남편이 출근할 때 이제 여자가 자고 있어요. 근데 막상 남편 나가면 엄청나게 바쁘게 막 일을 하고 막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쓰러져서 누워있으면 남편이 들어와서 아줌마 또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간의 삶이 진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안일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3일 연휴다. 와, 3일 연휴다. 너무 좋다. 이러는데 엄마들은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 김밥천국에서 그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아줌마들끼리 이러더라고요. 방학이면 이제 뭘 먹이냐. 하루 세 끼를 뭘 먹이냐.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라고, 휴가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좋아할 때 이 여자분들은 이제 더 일이 고대지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으면 정말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죠. 근데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인정이라는 거는 사실 돈으로 환산되는 건데 그 어떤 이제 뭐 2005년쯤에 뭐 한국노동연구원인가? 거기서 여성의 그 노동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뭐 한 달에 100만원 뭐 이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그리고 또 가사노동 자체가 이제 뭐 슈퍼에서 뭐 사고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는 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보람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직장일은 어떻습니까? 직장일은 사회적 인정을 해줍니다. 월급을 받고 월급이 또 오르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 발전도 있고 자기 자신이 또 일을 잘하게 되면 인정받고 좋지 않습니까? 또 승진도 하고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저는 정말 중고교 6년이 저는 악몽이었어요. 다들 사방을 둘러봐도 시커먼 남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근데 직장은 그런 것이 아니죠. 직장은 그냥 뭐 여자분들도 있고 안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제2의 성을 쓴 그 시몬 드 보부아르 여사는 일을 하라고 여기 이제 책에다가 잔뜩 적어놨습니다. 일을 해라. 여성이 직업을 가지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제 부부들 중에서 뭐 애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여자가 이제 막상 그 거리로 나갔을 때 돈을 벌라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 여자들이 이혼하고 나면 생활 능력, 삶의 질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을 펴서 이혼하자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막 매달려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실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남편이 먼저 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이럴 때 여자가 직업이 있으면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만일 이제 애정이 없는데 그냥 살고 남편한테 이제 계속 매달리고 이러면 남편이 점점 아내를 무시하게 돼요. 그런데 만일 여자한테 능력이 있어서 여자가 뭐 돈을 더 잘 번다 그랬을 때 여자가 남편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싫으면 이혼하든가 딱 이렇게 말하면 남자가 쫄죠. 어, 그래? 그러면서 아니야, 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뭔가 누구나 남녀 마찬가지로 당당한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어, 뭐 나 버리지 마. 이러면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이쁘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 좀 아무래도 정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돈을 번다는 거. 그래, 돈을 벌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남편도 절대 아내를 무시 못 합니다. 그리고 이럴 거면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벌 때 남자는 여자에게 함부로 이럴 거면 헤어져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제가 아는 테니스 클럽 언니 중에서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스타 TV라는 방송이 있어요. 이제 이거 하려면 한 달에 만 얼마짜리를 또 안테나를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달라고 한 7년을 졸라서 결국 달았대요. 스타 TV를 달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 종일 테니스만 보고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누나는 물론 이제 전업주부고 그러신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한 달에 많이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쓰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뭐 헬스를 끊는다든가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비싼 데서 술을 먹거나 뭐 이렇게 쓰잖아요 많이. 근데 이 스타 TV 이거를 안 달아주고 7년 동안 버텼다는 게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만일 이 그 영자 언니라는 언니인데 이 영자 언니가 만일 돈을 벌었다. 그러면 진짜 스타 TV 테니스 보고 싶어. 그럼 아저씨 불러서 자기가 돈을 내고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달았어? 그럼 내 돈으로 달았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일 그만두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이제 그 나는 애들 때문에 일을 안 했다고 자신을 합리화를 하죠. 물론 이제 애가 있으면, 그러니까 엄마, 애가 있으면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좀 더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그 따져보니까 그 기간이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 이건 일기 이제 어떤 책에서 인용한 건데 친구 집 놀러 갔더니 그 집 엄마가 파이를 굽고 있었다. 아, 우리 엄마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얘가 벌써 중학생이 돼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쓰는데 그 집 엄마는 여전히 파이를 굽고 있었다. 왜 저 엄마는 맨날 집에 있는지 우리끼리 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결국 이제 그 일을 안 하고 이제 그 자식을 이제 키우는 보람에 자신을 바치기로 하니까 그 부작용이 너무 지나친 교육열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닥달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게 이걸 갖다 이제 사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엄마가 게임하지 말라 뭐 그리고 학원만 밤 11시까지 보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엄마와 자식 간에 별로 애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그 게임하지 마 너 공부 안 해? 뭐 이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학원 가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사회에 너무 교육받은 엄마들이 이제 자녀 교육에 너무 헌신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성공을 갖다 이제 자기 성공으로 대리 만족하려는 그런 심리잖아요. 근데 자식이라는 게 이제 다 나중에 다 키워보면 어떻게 보면 뭐 보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2남 2녀 키웠는데 이제 지금 70 몇인데 혼자 사시거든요. 혼자 그냥 사시고 그런데 저는 뭐 제가 가끔 뭐 호두 과자 보내드리고 저는 그냥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사실 다 쓸쓸하고 인생은 어차피 혼자예요 혼자. 그래서 참 이게 혼자 그냥 이렇게 쓸쓸 자식을 키우느라 애를 쓰고 허망한 것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이루고 그 추억을 되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 그 이길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그 자기 이름 따갖고. 이름은 되게 촌스럽죠. 근데 이길 여사가 그 길병헌이라는 그런 거대한 제국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가천대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경원대랑 합쳐가지고 했잖아요. 이분이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누가 이분을 뭐라고 무시하겠어요. 이분이 그냥 나타나면 다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서울의대 동창회장을 오랫동안 맡고 계시고 이런데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만일 이분이 결혼하셨다. 그랬으면 아마도 이런 길병원 제국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그 선우용녀 씨도 아침마당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10원 한 장 벌어온 적이 없다. 남편은 항상 나한테 용돈만 타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부인이 돈을 잘 벌면 남편이 노는 경향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일 그냥 결혼했으면 남편이 아마 도박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갖고 길병원을 다 말아먹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분 정말.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근데 다행히도 요즘 여성분들은 이제 다 일자리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드미스라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미루고 이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주부들도 보면 이제 그 재취업하고 싶은 주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 그만두는 원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결혼, 출산, 육아, 가사 뭐 거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향신문에서 최근에 그 뭐 이걸 하더라고요.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보시면 그 기업의 이제 간부급이 다 이제 독신이고 그리고 결혼했다면 이 정도 위치까지 절대 오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참 그래서 유인경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애도 잘 키우시고 어떻게 높은 자리까지 오셨는지. 이제 경정은이라는 분 마케팅 팀장 결혼했으면 살아남지 못했다. 김지윤 영업차장. 쉬는 날에도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아이가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조현경 남자들은 결혼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죠. 오히려 남자들은 여자가 내조해지니까 뭐 결혼하면 더 날라다닐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뜨기까지 아내의 내조가 굉장히 컸어요. 아내가 정말 힘들 때마다 이렇게 차로 운전해주고 막 그리고 저는 자고 막 이런 짓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하루에 지금도 3, 4시간 자고 잠자는 시간 빼면 다 일한다. 결혼하고 아이 낳을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최근에 그 기획단 읽은 나온 기획단 가족이란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러잖아요. 집에 오면 우리는 집을 쉼터라고 생각하잖아요. 쉼터. 집에 오면 이제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곳.
하지만 여성, 일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퇴근하고 애들 잠들 때까지 저녁 시간이 가장 바빠요. 6시부터 10시까지가 전쟁이에요. 뭐 이렇게 애들 도착해서 애들 옷 갈아입고 씻고 나면 6시 반이고, 이제 이건 좀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애들 밥 먹이고, 애들 또 씻기고, 애들이 또 안 자요. 죽어도 안 자요, 요즘 애들. 막 자라고 소리 질러야 10시 가까이. 그래서 아침 시간은 과연 한가한가?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이분 보면 뭐 5시 기상에서 육아와 집안일. 그 아침밥은 꼭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기를 이제 바라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를 이제 여자가 가지면 이 집안일은 과연 누가 하느냐. 이런 커다란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부장제는 친절하게도 일하는 여성이 이제 일한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집안일을 안 할까봐 이제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대검 첫 여성 과장 나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집으로 돌아가면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주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집에 가면 다 집안일 하는데 니네들 다른 일하는 애들 정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다른 거 서민지 부사장의 여자 재테크 이야기. 그러나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면 평범한 가정주부가 됩니다. 이런 말이 꼭 있어요. 꼭 나와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질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여성분이 이제 작성자가 아줌마님이에요. 이제 박사 진학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그런 글이에요. 근데 이 고민들이 정말 남자라면은 절대 하지 않았을 고민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 포르말린 같은 게 이제 뭐 있으면 이제 임신할 때 좀 문제가 된다. 뭐 이건 그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박사 진학이 남편 기를 죽인다는 거죠. 남편은 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돈 문제인데, 박사 진학하면 남편 돈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남자 같으면 절대 이런 고민 안 하죠. 남자는 박사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실험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 이런 거죠. 남자가 뭐 바빠서 참석 안 한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집안 행사에 며느리가 참석 안 한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애기가 생기면 누가 키우냐. 이것도 남자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하자면, 친구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이제 하다가 아내, 그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을, 박사 과정 중인 부인을 만났죠. 아, 둘 다 한 3년 정도만 하면은 이제 그 뭐냐, 둘 다 박사를 딸 수가 있는 입장이었는데, 둘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애가 생긴 거죠. 애가 생기고 결국 애를 낳고 여자는 박사를 이제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남자가 박사를 따기 기다렸다가 남자가 박사를 따니까 한국으로 이제 그리고 홍익대에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자리가 나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 여자분도 같이 귀국을 하죠. 근데 지금 그 여자분이 그때 박사를 못 딴 거에 대해서 너무 막 화가 난대요. 가끔씩. 그래서 가끔씩 자는 남편을 막 흔들어 깨워서 막 야단치고 막 한마디 할 때도 있다는데, 그래서 여자는 지금 이제 뭘 하냐면은 그냥 뭔가 해야 된다 그 생각해서 학습지 교사를 해요. 남편은 지금 한양대 교수를 합니다. 너무너무 큰 차이죠. 그러니까 그 정말 제대로 됐으면은 거기서 남자가 박사를 따고 이제 자기가 가사를 돌보면서 아내가 박사를 딸 때까지 한 1, 2년만 기다려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는 남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어쨌든 이 집안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는 이 맞벌이고 모구 간에, 맞벌이를 하건 말건 남자들은 집안일을 거의 안 하신다는 거죠. 여기 오신 분 중에 저 맨 뒤에 앉으신 분 같은 경우는 집안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걸로 하는데, 되게 예외적인 분이세요. 당신은 정말 평균 가사노동 시간을 보면 남자는 정말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고, 이것도 주로 이제 개 산책하거나 이런 일이거든요. 자기도 좋으니까 하는 거고, 여자들은 이렇게 많이 하고 맞벌이 가구라고 해서 차이가 없는 거죠, 별로. 그래서 이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뭐 남자가 연봉이 많으니까 여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남자 연봉이 5천이고 여자가 3천이다 그러면 무조건 부인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똑같으면 역시 부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두 배가 많다. 남자 5천 여자 1억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혹시 무시한다 생각할까 봐 부인이 다 하는 거고요. 남자가 놀아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말 좋은 남편 되기 쉬운 게 1년에 딱 한 번 정도만 설거지를 해주면 밖에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씩 설거지를 한다. 하지만 아내는 1년 내내 잘하다가 어느 날 한번 라면을 남편한테 먹였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 부인이 라면 먹였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그 라면 먹으면 또 유난히 남편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자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게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잖아요. 그럼 이제 공백이 생기죠. 다시 취업할 땐 그 전에 다니던 그런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되게 비정규직을 하고요. 뭐 이건 유명한 얘기지만 여자들의 취업률은 항상 그래서 M자 곡선을 취합니다. 이 육아하는 기간이 제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이건 미국에서는 뭐 마미 트랙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대기업 임원 중에서 비율이 4.7%. 최하입니다, 최하. 그러니까 들어갈 때 비율은 그렇게 낮지 않은데 임원까지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 뭐 노르웨이 되게 육아가 잘 돼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보면은 다 20% 넘고 막 그러고 심지어 미국도 이렇게 15%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5% 미만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그 결국 이런 걸 깨닫고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이제 일에 일조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정부에서는 막 뭐라 그러고 막 당근과 채찍을 가하면서 막 억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혼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꾸 점점 출산율도 줄어들고 그러고 있는데 공지영 씨 얘기를 잠깐 하자면 공지영이 이제 합니다. 남성 작가들은 너무 부러운 게 이런 거래요. 나 글 안 써줘. 그래서 여행이라도 가야겠어. 그러면 부인이 가방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좋은 남편이 있었다면 오늘 마감이 있어서 밤을 새야 되니까 당신 내일 아침에 애들 좀 챙겨 보내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불행히도 뭐 그런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이런 남편이 정말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대부분 이렇지가 않습니다. 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다국적 기업 이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실력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자는 실력에 더해서 이게 운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시어머니,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온 거 반은 우리 시어머니가 한 거다. 난 정말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야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세상입니까? 근데 하지만 이게 과연 여러분 운인가요? 운?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운인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그 세 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처음 손볼 때 이미 이제 뭐 결혼하자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 만날 때 이제 결혼 날을 잡고 세 번째 만날 때 결혼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운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그 남자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때 가사 분담을 해줄 남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가사 분담.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은 정말 가사 분담, 그러니까 남자한테 집안일 시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말, 뭐랄까, 애가 게임 하나, 아니, 뭐, 정말 낙타가 바늘기 같은 그런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그 양심의 호소를 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 다짐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각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각서를 받으면 남자가 이제 원래 훔쳐가고 찢어버리니까 이걸 갖다 한 100부 정도 인쇄를 한 다음에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내용 증명 같은 것도 보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래야지 나중에 각서를 들이밀면서 당신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각서 한 장 있는데 어디 갔지? 이러면 이제 그 남편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눈 크기가 아닙니다. 눈 크기나 키, 학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만일 진짜 일로 나중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항상 그 눈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특히 그 눈이 작을수록 여자분을 존경하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항상 그 방송 나가서 아내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제가 그거는 제가 눈이 작고 저 같은 외모의 사람을 이렇게 같이 살아주는 거에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못생길수록 존경심, 여자에 대한 존경심과 환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남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결혼해서 얘를 가르치자 시키면 되겠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남자는 거의 태어나더라고요. 거의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운 좋게도 일하는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나도 일해야겠구나 이런 사람 정말 이런 드문 가정 1% 미만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말 열심히 시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가부장제 교육은 그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어머니들이 남자는 고추를 달고는 절대 부엌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골드미스에 대한 편견은 눈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눈을 낮춰야 됩니다.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항상 보통 두 살, 네 살 차이, 뭐, 더 위를 원하고, 학력이 좀 높고, 돈도 더 많이 버는 이런 남자를 선택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자가 남자의 하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남자를 이제 여자가 35쯤 되는 골드미스가 된 다음에 자기보다 좀 스펙이 좋은 남자를 찾으려고 하면 거의 변태예요, 변태. 변태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거의 그런 남자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자기보다 어리고 지위도 좀 낮고 약간 어리버리한 그런 남자를 찾아가지고 이거 해 그러면 달려가서 하는 남자. 뭐 그런 남자가 돈 많이 버는 그 남자보다 훨씬 좋은 남자일 수 있는 거죠. 그 방송가 골드미스 짝은 연하 혼남. 그러니까 뭐 백지영 씨 같은 경우 훨씬 연하의 혼남이랑 결혼했잖아요.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혼남은 골드미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아주 드물게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드문 일이고요. 그러니까 혼남을 찾지 마세요. 혼남. 혼남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에요, 사실은. 사실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일 하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집안일을 안 하면은 물을 먹을 때마다 세 컵에다 먹어요. 근데 하지만 남자가 설거지를 한다. 그럼 어차피 그게 전부 자기 몫이기 때문에 자기 원래 어제 먹던 컵 어디갔지 찾게 됩니다. 빨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빨래 같은 것도 바구니에 담는 게 왜 이제 정말 그 마루를 다니면서 빨래를 모으는 거하고 바구니만 드는 거 많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는 남자를 정말 고르셔야 되고요. 근데 훈남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집사람이 저를 이제 딱 그 택해준 거에 너무 고마워서 저는 아내의 손에 물기를 묻히지 않으려고 이제 결심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결혼 생활 7년 차인데 딱 3번 설거지 했어요, 아내가. 처음에는 어쩌다 3번 했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보 하지 말래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요. 이제 지금은 되게 신뢰가 있어 가지고 이제 한 2박 3일 어디 다녀오면 설거지가 엄청 쌓여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설거지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릇 같은 거 물에 담궈놓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설거지하기가. 안 담궈놔요. 그냥 고추장 같은 게 그냥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보 설거지 안 해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현명한 건 그거죠. 저를 택했다는 거. 정말 미녀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최고조에 달한 저를. 뭐 사실 아내 따라다니는 남자 중에서 진짜 더 멋진 남자들도 많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개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내가 하여튼 저를 택한 게 아내의 정말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아내 때문에 너무 고맙고 그렇지만 일단 훈남을 찾지 마세요. 훈남. 훈남들은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갈 때 이 집안일 전혀 안 하고 손가락 안 하고 뭐 개떨이 뭐 이렇게 하는 남자 송중기하고 집안일 안 하는 이런 남자 송영길 씨 같은 남자 이 송영길 씨 자세히 보니까 정말 4등신쯤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 4등.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잘생긴 남편을 자랑할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헌신적인 남자를 찾으면은 정말 평생 도움이 되는 거죠. 정말 그 내조할, 그러니까 그 남편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내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아는 여의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안 이뻐요. 정말 안 이쁘지도 않은데 6살 연하의 남자, 진짜 어리버리한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때 집들이 한번 가니까 남자가 막 앞치마 입고 신나고 뛰어다니더라고요. 모든 일을 다 해요, 진짜. 막 공주처럼 하고 그러고 막 저 가져와! 막 이렇게 아주 막 가부장제로 시키더라고요. 부럽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그런 게 사는 거예요, 진짜. 뭐. 추남들은 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남자에 안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 없나? 이러고 이제 이렇게 매달리면 없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이 외모에도 이렇게 연애 경력이 상당히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보호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얼굴이. 처음엔 못생겨서 그냥 여자는 포기하고 살라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여자들이 와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뭐 우수가 어린데나 뭐 그러면서 뭐 사귈래 뭐 이런 식으로 전 프로포즈를 거의 여자가 먼저 했어요. 항상 집사람한테만 거의 유일하게 처음으로 여보 결혼하자 이렇게 야 여보라고 안 그랬구나. 근데 그 결혼하자고 먼저 했지 항상 먼저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다 이렇게 항상 천장 그러니까 이제 잘생긴 남자는 물론 다르죠. 그런 남자는 찝쩍거려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평균 이하 외모를 가진 남자들은 정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저 여자 있고 여자 있다고 막 야, 쟤 이렇게 보면 정말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여자분들도 이렇게 뭐 어디 남자 없니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없어 보이고 뭐 없음 말지 뭐 이런 태도로 다리 딱 꼬고 있으면은. 남자들이 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얘기합니다. 안다라는 모습은 정말 이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것 같은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뭐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 이제 어머니라든지 뭐 친구들이 다 그 결혼 얘기, 명절 때 특히 이런 거에 버틸 수 있는 아주 강단을 기르는 게 여러분이 남자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러다가 진짜 뭐 이렇게 정말 어리버리한 남자가 있다 그러면 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 눈 크고 진짜 그런 사람 근데 제가 보기에도 좀 머리 없으면 좀 그렇죠. 머리숱은 제가 정말 다행인 게 저희 아버님은 29에 대머리셨어요. 이미 저는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가 대머리셔서 많이 놀랐는데 그래서 저랑 남동생이랑 저랑 항상 서로를 견제하면서 둘 중에 하나가 대머리 될 텐데 너였으면 좋겠다 서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둘 놀랍게도 둘 다 아직 머리가 많아요. 정말 너무 다행이죠. 아버님이 저한테 이거 하나 물려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가 꼭 필요하다는 건 사실 신화예요. 신화 사실은 뭐 여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더 멋있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남자가 필요한 건 여자가 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필요한 건 남자잖아요. 사실 남자 혼자서는 되게 막 더럽게 사는데 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토니오스 라인이라는 이게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 안토니오스 라인이 재미 되게 없어요. 보지 마세요. 근데 이 여성을 중심으로 이제 4대의 가계도를 그린 영화예요. 이제 거기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그 안토니아가 딸하고 함께 고향에 돌아옵니다. 논밭을 읽으면서 이제 농부로서 사는데 옆집 남자가 이제 놀러와요. 다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호랩이고 당신은 과부니 우린 제법 잘 어울리오. 결혼합시다.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제 이런 당돌한 여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사의 전문을 보면은 당신은 과부고 내 아내는 죽었다. 당신은 예쁘고 우리 애들은 어머니가 필요하다. 난 당신 애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전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남편도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안토니오가 멋진 말을 합니다. 어디 써먹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내가 가끔 놀러 오는 건 괜찮다. 뭐,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남자가 그럼 뭘 대가로 뭘 줄래요? 딱 그랬더니 커피나 계란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계란 받아갖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정말 주위 시선 때문에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할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면은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40에도 결혼할 수 있고 50에도 결혼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결혼 정년기라는 건 바로 그 좀 자신이 부릴 만한 좋은 남자를 만났을 때 그때가 정말 결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나이 많고 멋진 남자 해갖고 계속 허드렛일하면서 내조하는 그런 삶보다는 가끔 군림하는 삶도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이금희 씨가 진짜 멋있는 이유가 뭐 진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자기 결혼 안 했다는 거 가지고 얼마나 유머 뭐 소재로도 삼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진짜 마치 또 금색을 입어서 더 골드미스 같은 그런 거죠. 예, 어디 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운은 정말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운에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이 운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